네, 안녕하세요. 자취 요리하는 셰프, 자취하는 남자, 집학 셰프 박경호 셰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파스타를 좀 해볼까 해요.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파스타 먹게 되면은 되게 어려움 많죠. 면 삶어, 뭐 없어, 소스 사러 또 나가, 그러다 면 타,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, 그러다 보면.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파스타는 한 번에 하는 파스타, 원 파스타라는 이름을 붙여보고 싶네요. 그래서 재료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. 쓰다가 남은 것들,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집에 없으니까 가까운 마트에서 그냥 조그만한 거 요즘 많이 팔아요. 그거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는 다 있는 거네요.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누가 놀러 오면은 분명히 면 쓰다가 남아요. 다 못 써요. 그러니까 남은 면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야채 손질부터 좀 해볼게요. 양파를 슬라이스로 해서 얇게, 두껍지 않게. 그리고 피망, 심지만 좀 제거를 하고, 이걸 하고 양파와 비슷한 굵기로 슬라이스 하겠습니다. 저 방울토마토는 꼭지 따고 4등분 할게요. 팬도 이렇게 평평한 팬 말고요, 약간 좀 볼록한, 이렇게 오목한 깊이 있는 팬들, 이걸로 좀 써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나중에 물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넘쳐요. 아니면 냄비 같은 경우, 좀 작은 냄비들 있죠, 그런 걸로. 자, 오일 좀 일단 한번 둘러주시고, 다진 마늘, 마늘은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. 뭐 다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두껍게 슬라이스로 해서 많이 볶아주시면 돼요. 너무 얇으면 금방 타요. 마늘 향도 나고, 마늘 기름으로 내서 또 맛있는 파스타를 드실 수 있죠. 마늘 향이 올라오죠. 그러면은 일단 양파 아까 슬라이스 한 거, 그리고 청피망 같이 볶아줄게요. 어느 정도 볶냐면은 야채가 봤을 때 양파가 약간 살짝 반투명 정도로 볶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준비해둔 토마토 소스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, 물을 먹는 머그컵에 한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이제는 불을 좀 올릴게요. 그리고 이건 파스타 면을, 제가 파스타 면 끓일 때 막 이렇게 펼쳐 넣어라, 이렇게 돌려 넣어라 막 그러는데, 그래서 그 팁이 뭐냐면은 그 면 삶을 때 소금이랑 올리브유를 좀 넣으면은 같이 서로 붙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해 주죠. 그래서 나중에 다 안 달라붙은 파스타 면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소스가 끓어오르면 상상치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. 파스타 면을 반을 잘라주세요. 잘라서 이대로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. 그냥 그 원리예요. 면을 저희가 삶잖아요. 물에 삶는데, 그냥 맹물에 삶는 게 아니라 토마토 육수에 물 넣고 거기에 그냥 면을 삶는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이기 때문에 면을 넣고 한 4분에서 5분, 네, 그 정도 끓여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 돼요. 거기서 더 하면은 한 30초 정도 더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총 5분 30초 정도 다 삶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야채만 넣는데, 나중에 그 고깃집에 가면은 민찌라고 있어요. 민찌. 자, 우민찌는 소로 만든 민찌, 간고기라고 말을 하죠. 그리고 돈민찌는 이제 돼지고기 간 거. 아까 야채 볶을 때 그거 넣고 같이 볶아주시고, 그리고 토마토 소스 넣어주시면은 그냥 토마토 파스타가 아닌 미트 파스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물을 좀 더 넣을게요. 끓이면서 또 쪼니까 농도는 물로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서 맞춰주시면 돼요. 간을 좀 볼게요. 역시. 역시 시판용 토마토 소스는 실패할 리가 없네요. 맛있네요. 소금이랑 후추 조금씩만. 소금 한 꼬집 정도. 후추 한 반 꼬집 넣어주시고요. 아까 썰어놓은 방울토마토 넣고 같이 한번 또 끓여주세요.
마지막에 버터를. 버터를 넣는 이유는 그 토마토 파스타에 약간 풍미를 좀 올린다고 할까? 약간 꽉 찬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. 실제로 레스토랑에 가면 토마토 파스타에 버터 많이 넣어요. 이제 완성된 파스타를 코팅 해볼게요. 넣어볼게요. 면을 먼저 건더기 깔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건더기들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파슬리껍.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원 파스타의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.